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의외로 제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 정말 그게 다예요? 그것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많이 놀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걸 지키지 못해서 소송에서 집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과욕은 화를 부릅니다. 욕심은 금물. 내가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는데 남편을 맨몸으로 내쫓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다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마음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에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재판에서 모든 기여도가 다 나에게만 있다, 상대방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부에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줍니다. 그러면 재산분할에서도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욕심이 많은 태도가 혼인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 내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남편의 유책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컨트롤입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인데요. 부인이 나한테 소장을 보냈어. 그러면 너무 화가 나서 막 찾아가서 욕을 한다든지 분풀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때 옳다구나, 잘 걸렸다, 경찰 부르고 사진 찍고 상해 진단서 끊고 녹음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거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순간부터 이혼 소송이 종료되는 그날까지는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쉽습니다. 거짓 증거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 남편의 유책성 혹은 아내가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증거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일부러 증거를 만들어 오거나 위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는 혼인생활 중에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불리해질까 봐서 억지로 증거를 만든다든지 혹은 허위로 증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 확인서를 위조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대방도 당연히 변호사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자칫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소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불필요하게 형사 조사를 하고 또 처벌을 받고, 그러면 이 안 좋은 결과가 이혼 소송에서도 고스란히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허위로 조작을 하는 이 부분 가지고서 우리 진실한 다른 부분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상대방의 유책성을 증거로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재판에서 지는 세 가지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하려고 하는 그 과욕이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